다급하게 이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함정란 차장님과 빠르게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전이었던 수요일에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실적이 나오고 어제 국내와 미국 엔비디아의 하락을 마주한 이후에 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시장이 굉장히 테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뭐 아예 테마 장세가 돼버린 것 같고요. 엔비디아 결과론 발표로만 봤었을 때는 내용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습니다. 기대가 더 컸다라는 억지스러운 변명을 요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보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전고점 위치에 있는 덜 빠진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실적과 젠슨황의 하반기 전망들을 발표한 것을 보고, 오우, 훌륭한데? 이 정도 언급할 수 있으면, 뭐, 블랙웰도 지연됐지만, 어쨌든 출시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익 성장성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 주가가 이제 안 빠졌었던 종목이라는 것이 결국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젠슨황이 무슨 말을 했어도 빠졌겠구나라는 말은 지울 수 없어. 그런 생각은 지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젠슨황이 전재산 풀매수 이랬으면 또 달랐겠죠? 그래도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빠졌을 것 같은데 지수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정권 내에서 지수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큰 폭의 하락과 조정 이후에 갭을 메꾸는 데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정도로서 우리가 갭 메꾸기는 가능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사상 최고의 랠리로 가기 위해선 새로운 경기에 확신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 있는 종목, 저 고공권에서 싸워야 되는 종목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경기가 좋아진다면 해볼 만한 종목들 많은데 뭐하러 엔비디아 하나로 승부를 걸어야 돼? 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시장이 오히려 극단적인 쏠림에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나오는 해석들과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증시는 저는 예전에 네 가지 관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엔비디아 수요일 날. 첫 번째 실적 잘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전망 좋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이 뉴스에도 세 번째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것과 네 번째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국 증시가 어떻게 반영하는지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마지막 두 숙제는 풀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시장도 각개전태, 한국 증시도 각개전태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 증시의 위치와 앞으로의 기대를 봐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올 연말과 내년 좋게 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좋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금리 인하로만 얘기하는데 물론 금리 인하가 저는 가장 앞단에 두는 지금이 매수 기회 악재 다 나왔잖아요. 뭐안 좋다는데 뭐 이제부터는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고 완전한 유동성 장세가 오면은 매크로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증시가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거는 마지막 단이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증시가 미국과 좀 미세한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될 텐데, 거기에 저는 세 가지 이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밸류업. 네, 그렇죠. 하나는 밸류업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 9월에 이것이 조성이 되고, 뭐 11월에는 ETF까지 출시가 될 걸로 있기 때문에 밸류업의 기대감은 확실히 하나 남아있다라는 것과, 지금 뭐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국채지수 편입의 가능성이 9월에 열려 있거든요. 지금 뭐제 개인적으로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된다면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채권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지키게 된다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도 그 다음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으로서는 뭐 다들 아시죠? 금투세 폐지라는 한국만이 가져갈 수 있는 세 가지 매력도가 있고 이것이 잘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연말 증시 씨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너무 비관적으로 미국 좋아도 안 돼, 한국은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하지만 한국만이 가진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악재라는 악재 다 나오고 수급 때문에 주가 빠졌을 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는데 그런 거 아니었으면 주가가 왜 빠졌겠어요? 그런 거 빠졌을 때 사야 된다라는 걸 관점으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함 차장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나쁜 거 조심해야 될 거 말씀해 주시고 또 상황이 좀 좋지 못할 때는 그래도 남다르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해 주고자 애쓰시네요. 아, 밸류업, 금투세, 국채지수 편입 이슈 추적하면서 저희도 같이 호흡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급락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반도체에 대한 그럼 저가 매수 아니면 다른 대안주를 좀 보고 있다가 반도체를 봐야 될지. 제가 수요일 날 엔비디아가 떨어지더라도 목요일이 바닥 찍고 반등 줄 수 있는 날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게 수요일 날 장 막판에 나왔었어요. 오버했었던 선침해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오버했었던 선침해 방향성에 배팅을 했었던 자금이 어저께는 네. 실망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쏟아냈는데 박자가 좀 아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위에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주봉으로 보세요. 전 세계 증시에서 최고의 영역에 있는데 조금 쉬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마이크론 위치를 보면 지금 그렇게 걱정할 자리인가?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꼭지라서 꺾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가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여기가 반도체 사이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저 또한 반도체 사이클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서 캐짐 얘기할 때도 저는 과연 IT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더 높은 하이 퀄리티의 반도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전히 많이 빠진 종목들 오늘 아마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클은 견고하다라는 것 이제는 엔비디아에서 좀 시야를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론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 확인해 주셨고요. 바이오와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도 각각 궁금합니다. 사실 어제는 이제 단기 대안이 2차 전지로 반응이 나왔고요. 바이오는 나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에 대해서 수요일에 이제 셀 업체들 보자라고 하는데 확실히 반등은 셀이 빨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보여줘요. 지금 2차 전지가 2차 전지 자체 체력으로 주도주로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 빠지는 날 오르지 않습니까? 네. 수급의 시장에. 이동이라는 네. 거예요. 수급의 이동의 시그널이 대형주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셀 3사를 먼저 보시라.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저항선에 있는데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돌파한다면 SDI가 다음 주자로서 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장에서 딱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차장 사도 돼? 글쎄요. 저항선을 돌파했었을 때 매수하는 방법은 긴 박스권과 신고가 영역을 넘어가는가 또는 단타 트레이딩을 할 때 추세 상단선을 돌파하는 순간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첫 번째 분할 매수고 두 번째 매수는 조정 이후 어디서 지지하느냐라는 것을 이번에 저항선이 꼭 지지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낮은 단계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워낙 2차 전지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바닥에서 돌파해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추격하시기보다는 아 이제부터는 조정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의미는 부여할 수 있는 시그널은 등장했다. 하지만 코스닥 시총상 2차 전지 종목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아직은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2차 전지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기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는 셀이 먼저 움직였구나라는 것, 시총 상위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손님이 고객분이 있다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느리지만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이상의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전략을 삼되 2차 네. 전지 셀에서는 여전히 엔솔과 SDI로 압축할까요? SK이노베이션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합병 이슈가 있을 때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단기적으로는 좀 무거운 흐름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합병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상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픈 이노베이션에
건강한 약을 붙여주겠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SK이노베이션을 절대로 악재로 볼 상황이 절대로 아니죠. 여기까지 버텼는데 지금 마이너스 40% 난 사람이 여기서 뭐 매도해서 매수 청구를 한다는 건 저는 큰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 여기까지 버틴 거 중장기 그림으로 그 작업 보시죠. 네. 아, ASI 거 있어요. 저희 포스코 인터와 현대 오토의 뭐, 최근의 종목이라서 AS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둘 다 괜찮았거든요. 네, 뭐 어제 하루 좋았는데 뭐 아직 대단한 수익률이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렸을 때 시장에서는 대환거래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람들은 대환거래에 관심이 없지만 만약에 동해 유전이 있고 그것을 캐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삼성전자 20만 원보다 대환고래가 지수 4천을 만드는 게 더 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만큼 대단한 호재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슈화돼서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행복한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기관 입장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테마처럼 스펙트럼이 넘지 않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상반기 수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방송만 하면 맨날 나오는 게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맨날 얘기하고 네. 어쩌다 조선 어쩌다 방산 얘기하는데 지겹죠.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조종상에서는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나만의 마이웨이를 가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하방의 견고함,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좀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부분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상반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 6천억 나왔는데 하반기도 6천억이라면 뭐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서는데 지금 시총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할 것이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이제 대한고래 테마까지도 뭐 그거는 얹히면 덤이다 정도로서 네. 기관 입장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다라는 것. 두 번째, 현대오토에버는 오토에버 주가가 잘 갔다기보다는 지금의 관건은 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배당과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자율주행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기아차만 보지 마시고 글로비스랑 오토에버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주들이 확 올랐다가 어제 음봉이 굉장히 세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느린 걸음이지만 가만히 기는 것보단 차라리 이게 낫거든요. 손바뀜이라도 나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유튜브 보시면 다 알잖아요. 단타꾼들은 매집봉 떴습니다 뭐 이러는데 매집봉은 음봉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음봉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의 기대감은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의 관심은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시그널은 뜨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남들이 안 보는 거 포스코 인터넷, 현대오토에버 다음 종목이 뭐야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앞 시간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거죠? LG 이노테입니다. 지금 은근히 나 최고가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애플이 그렇거든요. 맞아요. 9월 달에 이제 출시하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뭐 다 출시해요, 신제품을. 거기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기 때문에 또 교체 수요도 저는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나 그냥 또벅또벅 내 갈 길 갈래. 그리고 하반기에 사상 최고치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반도체 뭐 이런 거 알았어, 너희들 알아서 가고 나는 내 실적 믿고 한번 내 길 가볼래 라고 한다면 이노텍도 지금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세 종목에 대한 AS 살폈고요. 이제 오늘 좀 주목해 볼 앞으로의 섹터로 신재생 골라주셨네요. 신재생 분야 다양하죠. 어디를 앞에 세웁니까? 지금 시장이 어저께 다우가 좋지 않았습니까? 나스닥보다는. 모르겠어. 주도주가 새로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 시간 걸릴 것 같아. 어쨌든 금리 인하 하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래라고 할 때 CS인데가 강했을 때 적어도 기간 조정은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간 조정을 잘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인데 SK오션플랜트 동국 SNC 함께 바라볼 수 있을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가격 조정을 준 종목 중에서 HD 현재 에너지솔루션 앞단에 놓고 보고 있고요. 원전은 좀 아쉽습니다. 원전에서 요즘 기사가 많이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체코수 확률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뭐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웨스팅하우스랑 합의일 텐데요. 이것도 아마 물밑 작업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당장은 뭐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응 전략을 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한 줄 코멘트만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요청이 너무 많아서. 아, 짜증나요. 셀트리온 진짜로 좀 솔직히 짜증납니다. 짜증난다는 게 맞지만 셀트리온을 내년까지 들고 간다라고. 사실 삼바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니까 네. 제 짜증도가 더 큰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왜냐하면 합병이 됐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합병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이슈로 제약이 비싸다라는 핑계로 또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 자체 매력도로서 내년까지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우상향의 성장 시나리오에는 흔들림이 없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바이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차라리 좀 낫지 않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솔직한 심정 얘기해 주셨어요. 네. 하필 제가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 마지막 질문에 짜증나게 해드린 건 아닐까. 아니죠. 당연히 AS 해야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